자,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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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. 무서워 안 되겠어? 샤, 일로. 그래. 큰 덩어리 줄까? 샤, 이거 엎치렁. 알았어, 여기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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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. 실망하지 말고. 삐졌어. 삐졌어. 요즘에 이렇게 잘 물더라고요. 백수라, 누군지 알겠어? 완전 말기는 아니고 중간 정도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자, 좋습니다. 좋습니다. 네네네. 자, 계속 이름 불러주시고 놀러켜주시고. 아이고, 이거 아픈 주사인데. 손. 네, 다 됐습니다. 그리고 폐 상태는 지금 그렇게 깨끗한 편은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산책 많이 안 시켜주시고 안 움직이고 하는 게 폐렴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서 약 잘 먹여주시고 그렇게 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반려견 건강의 근본, 면역, 관절, 눈, 뇌, 장, 피부, 모질, 건강, 노후체. 야, 우리 한 가지밖에 안 나오는데 경험도. 좋아. 온다. 있어. 대출아. No. 자, 먹어. 먹어. 아빠가 뒤로 가줄게. 사인을 하는데. 아, 이렇게 좋아? 괜찮아? 아빠가 잘 받아왔어? 아빠가 여기 못 데려. 야, 나는 경험부부 되라고, 나는 결혼부부 되라고 데려. 견옥구 내가 견옥구 모델이잖아요. 광고 찍으러 갔다가 백수리 얘기를 한 거고 그중에 또 백수리 나오는 영상을 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. 광동제약에서 아예 견옥구를 나 장난하는 줄 알았어. 기능별로 다 있대. 원래 견옥구는 한 가지거든. 견옥구는 봤잖아요. 뭐 여러 가지 다 달라요. 근데 얘 잘 좋아하더라니까 그거를. 그렇지. 다 먹었지 너 견옥구. 뛰어나가니까 우와! 하고 저희도 이제 백수리가 이제 차도 건너기 전에 이제 달리고 있던 겁니다. 제가 그때 바로 달려가서 이제 목줄 잡고 잡았습니다. 그때 건너가서 진짜 너무 무서워. 안 돌아올까 봐. 진짜 못 잡아서 못 돌아올까 봐. 심장마비 걸리기 전에는 제가 한 시간씩 산책시키고 했는데 다시 발이 묶인 거잖아요.
야, 너 나 서운해도 요즘 나 너무 피해. 너 나 요즘 너무 피해서 어떻게 생각해? 백수, 이봐, 너. 아직도 드라마가 있구나. 난 따뜻한 거. Nope. 아니, 아빠도 좀 시간에 얘 왜 이렇게 아직도 드라마가 있냐? 안녕하세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어, 좀 긴장했어. 넘어가도 괜찮죠? 안녕. 자. 조금 긴장했어요. 오히려 처음 만날 때는 눈도 피해주고 나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는 게 좋아요. 우선 조금 편하게 둘게요. 네, 저희 준비할 동안. 잘 까는 거 같긴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네. 어,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시간 지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사상충 치료하면서. 네, 잘 부탁드릴게요. 네, 제가 뭐 책임지고 계속해서 좀 관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들어가세요. 제가 듣기로는 백스리가 우선 심장 사상충 치료를 했고 백스리 과정에서는 날 더 아프게 했고 힘들게 했고 그런 경험 이후에는 누군가를 날 만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하려고 하면 그때 기억이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얘가 오지 말라고 했어도 우리는 가서 백설이 좋은 걸 줘야 돼요. 그래야지 감정이 바뀌면서 행동이 바뀌는데 해볼 수 있는 것들 좀 같이 한번 해보고 어디가 좋을지 한번 같이 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기다려 시키고 스킨십을 살짝 하고 옳지 하면서 먹게 해줄 거예요. 네. 목이나 가슴만 살짝 손등으로 살짝만 터치하고 그러면서 옳지 하면서 그 보여져 있는 걸 먹게 하세요. 아, 미안해. 아, 내가 잘못했어. 네, 다시 아까 똑같이 기다려. 네, 살짝 터치. 옳지. 네, 이거 반복이에요. 내 손이 백스리한테 닿는 순간 옳지라고 얘기하고 주세요. 앉아 기다려. 옳지. 그렇죠. 네, 자, 이 교육은 저희가 나중에 입마개랑 레칼라 씌우는 거 잘하게 하기 위해서. 목소리 어허! 그럴 때 그냥 이런 커피통 하나면 돼요. 커피통 안에 이렇게 제가 뭐 치즈랑 간식들 넣어놨거든요. 이렇게 들어주시면 돼요. 백돌! 겁 많은 친구라서 시간 걸려요. 그냥 자기가 용기 내서 먹을 수 있게 자기가 용기 내야 돼요. 좋아요. 괜찮아요. 밖에서 먹어도 상관없고 그냥 자기가 저 안에 코를 집어넣는 것만 익숙해지면 돼요. 이 정도에서 만약에 백소리가 멈추잖아요? 더 해! 해! 막 이러지 마세요. 얘가 좀 관심이 떨어진다. 뭐 오케이. 이번 시간은 여기서 끝.
저희가 그리고 네. 선물 가져왔거든요. 네. 제가 못하는 거 하시는 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해서. 화이팅! 이렇게 입맛 까다로운 애가 잘 먹어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. 앉아. 앉아. 그렇지. 기다려. 좋았어. 백수라, 아빠 그 무릎 좀 긁어줘. 무릎 좀 긁어줘. 아이고, 시원하다. 건강하네. 이제 행복한 길만 걷자. 야, 저기 출렁다리구나. 와, 야, 여기 이쁘다. 내려가 보자. 이쪽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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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. 애기. 안녕하세요. 잘했어. 가자. 야, 기운 좋다, 얘. 저 보자. 출렁다리. 저기 물고기 무지하게 많아. 그치? 네. 잉어들 막 거기서 보면 잔뜩. 어, 저기 봐. 저기 네. 저 모여있는 거 봐. 야, 저거 봐. 보이냐? 넌 안 보이지? 저기 잉어 모여있는 거 봐. 그때는 낮거든. 좀 쉬었다 가자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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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지금 얘 나를 끌고 다니는 힘을 보면은 다 났어. 나는 살이 안 쪄서 걱정했는데 네. 원래 살찌는 체형이 아닌가 봐. 우리 애들은 안 되겠어. 같이 다니면 끌려다니겠지. 가자 수리 가자. 가자. 이거 봐, 이렇게 힘이 좋아. 그렇게 좋아?